구원자 예수인데 오늘 본문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이 사람은 인간들은 다 죄가 다 있어요. 로마서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 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아기가 뱃속에 태속에 있어도 그 아기는 신생아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이 될 수가 있고 심판주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로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해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성경 말씀에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일을 쳐놓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겠다고 3일 만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누가 왜 오전 오후 왜 예배드려?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소풍 가고 그냥 김밥 사서 치킨 튀겨 맛있게 먹고 그냥 들로 산으로 바다로 그냥 다 가지. 마지막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방주 때처럼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벌 그냥 놀기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놀기 좋아했다. 구원의 방주 8식구밖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위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저께도 전했지만 교회 뜰만 받는다고 못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을 받을 때 정말 공로상 무슨 정말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상을 받는 거지 아무나 저기 구청에 왔다 갔다 하고 청와대 들락날락 한다고 상 줘요? 아무나 상 주는 사람 그건 바보야, 정신병자예요.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 왜 이단한테 끌려가냐? 명예, 돈 끌려가는 거, 탐심, 욕심, 권세, 뭐 한 자리 해준다, 뭐 한다 하니까 거기에 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낚싯발에 탁 걸린 것처럼. 이 세상은요, 공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짜가. 저는 사업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공짜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처음에 요양을 시작할 때, 전화가 왔어요. 아, 제가요 모욕을 잘 시키는데 저 모욕 봉사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욕 못 시킬 텐데 그 어르신들은 일반 사람하고 틀려요. 뼈만 남아가지고 잘못하면 부러지고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그 못 할 텐데. 아 잘했네. 막 동네 사니까 와보라 그랬어. 정말 그 어르신이 다 죽어가는 거를 아들이 부도 나가지고 다 뿔뿔이 가족들이 헤어지고 다. 예, 아들이 그 엄마를 그냥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급했나 봐요. 간단하게 뭐 이게 뭘로 그냥 이렇게 애기 싸듯이 이렇게 싸가지고 안고 왔는데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해골만 남는 거예요. 과연 저 양반이 살까? 오늘 밤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럼 와서 바로 돌아가시면 내가 누명 씌우지? 억지 소리 하면 그냥 물려버려야 되겠다.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도저히 이 양반이 살 가망이 없어. 제가 볼 때 뼈만 남아가지고 귀에서는 고름 나오죠. 응?
소변에서 피가 나오죠. 말도 못하죠. 안도 못하죠. 수도 못, 쓰는 건 고사하고 안도 못하지. 앉으면 피 꼬꾸라지지. 그 사람을 지금 그분을 지금 모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그럼 한번 시켜봐라. 그 이제 우리가 다 모시다가 목욕탕에 딱 뉘어드렸어. 안도 못하니까 딱 보자기 수건 큰 수건 하나 깔고 매트를 깔고서 거기다 뉘어드렸어. 어머, 응? 뉘어드리고 이게 한번 저 뒤로 지나가다가 가버렸어. 못하겠대 도저히. 이런 애기하고 이런 저 일반 사람 모욕시키는 거하고 완전 틀려요. 그거를 저는 14년 동안 했어요. 제가 초창기에 제가 다 했어요. 남자 어르신 대소변 다 치워드렸어요. 모욕 다 해줬어요. 하는 법이 다 있죠. 애기 같으니까 애기. 지금까지 안 나타나. 봉사 공짜로 봉사하는 거 못해요. 서로 힘들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뭐가 생기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솔직히 봉사한다는 사람은 하루하고 그 사람은 그냥 갔지만 하루하고 다 그냥 가서 앉는 거예요. 이발하는 하시는 분 공짜 한 번 하면 안 와요. 다 봉투에서 주죠. 자원봉사 오더라도 차비는 줘요. 그래야 오는 거예요. 물론 뭐 안 받고 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길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10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님의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주의 종들이 저주받을지 보면 안 되죠. 잘 말씀 선포하고 가르친 분들도 많죠. 근데 기본을 알아야지. 부활을 알아야 되고. 내가 아까 봉사 얘기를 왜 했냐. 그냥 이단들은 봉사를 위장을 하고 봉사로 해서 포섭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깨어있고 욕심이 없고 비어있고 모든 걸 내려놓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도 안 맞아요. 저도 사기 맞은 게 기도원 지어준다고, 기도원 해준다고 해서 그 사기 맞은 거 아니에요. 기도원. 정말 하나님 일하고 싶어가지고. 요즘 누가 공짜로 누가 뭘 그냥 줘. 다 그건 믿기.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물론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어야 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우리가 사람 속에 세상 속에 사니까 사람도 존경하고 사람도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 것은 기본.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요. 저는 없어요. 지옥 안에 있는 게 뜨거운 데 가서 앉아있어. 지지기는 걸 좋아하니까 지옥에 제일 뜨거운 데 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지지고 있을 거야. 아이 뜨거 아이 뜨거 하면서.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고 어떻게 방송을 내보내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어떻게 예수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옥 제일 아래 무대가 있죠.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다 이런 사람인데 무신론자. 무신론자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요? 지가 믿는 무속이 있으니까 신을 안 믿는 거예요. 약해봐 귀신이라도 믿고 예전에 참새 점 알아요? 그럼 저보다 한참 못배겼는데 예전에 길거리 보면 참새 세 장에 놓고 참새 점 쳤어. 응? 10환, 5환 주고 물어볼 게 없어서
참새한테 물어봐? 재밌어서 쳐다봤어도 치지는 않았어요. 우상은 안 생겨서 그런 회개는 없었어요. 왜? 귀신도 없고 마귀 사단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저리 가면 이 쌩덩어리가 뭐를 알아? 그러니까 이 머리가 생각이 빨라서 그런지. 아니 뭐 말을 해, 뭐 어? 냄새를 맡어, 뭐를 해? 맛을 봐, 뭐해? 이 쌩덩어리 맛을 봐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침을 땡이나 물릴까? 자, 우리는 알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너무 연약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쫓습니다. 귀신의 영을 쫓아요. 쫓아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라. 아멘. 평강의 왕이야. 우리 아버지야.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를 부인한 자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삼형제가 목회를 하냐? 정말. 꼬라지가 안 좋아가지고 막 나오려고 그래요. 아이.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17년, 18년 다닌 사람이. 아니, 교회 가면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형제가 교회에 있어? 삼형제. 17년 다닌 사람.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 다닌 사람. 탈탈 먼지 털어가지고 뒤트렁거리다 따보려고. 교회 갈 때만 마누라 등살이 그냥 안 가면 그냥 반찬 많이 준다고 가가지고 그냥 가서 앉았다가 그냥 그래도 나중에 부업하고 갔어요. 나중에 다 아파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더라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더라고. 구약의 사울이 신약의 사울하고 같아요. 이런 상담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그리고 뿌듯하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임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아주 샤프하게 지혜가 임합니다. 아주 조금 IQ가 모자란 사람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성령을 받으면 항상 성령 충만하면 똑똑해져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주 지혜로우시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딱 여러분들은 암송해야 돼.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많이가 아니고 예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멘. 우리 죄에서, 저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한 가지 양면이 있다면 우리만 인간 사람만 구원하러 왔냐? 우리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를 또 이 땅에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를 진멸하러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대갈통을 그냥 팍 깨서 이겨버립니다. 깨서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대갈통을 깨부셔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내 말씀만 붙잡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찬양 영혼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 아멘.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나같이 멍청한 사람. 그래서 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또 반대로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으니까 찬송도 있잖아요. 마귀가 들끓어, 마귀 사탄 귀신 악령 이게 다 있어요. 영적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저 악령들과 저 영적 존재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있어. 사기꾼이 있으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도 있어. 혼자 사기 절대 못 쳐. 여러분 쓰리꾼도 혼자 못해. 거기서 그 바람 잡잖아요. 바람 잡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바람 잡아가지고 그때 탁 치면서 하나는 빼고 하나는 팔로 탁 째고 해본 사람 같으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뉴스 보면. 그리고 또 그분이 어디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나.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 이 쓰리꾼 14번 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성령으로 변화받아가지고 좀 뭐 그런 적이 전혀 없어. 근데 자기가 푹 까놓고 얘기하더라고. 나는 쓰리꾼이었고 14번이었다. 그 물었어. 어떻게 쓰리를 해요? 돈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돈 냄새가 난대. 그 사람들은 딱 안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람 잡아가지고 면도칼을 명품백 사지 마. 몇백만 원이야. 명품백 살 돈에 그냥 지갑에다 넣고 그냥 맛있는 거 사먹어. 뭐 300만 원이면 뭐 알아줘.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런 파리떼들만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동 먹었어요. 제가. 자기는 졸업하고 가면 그런 쓰리꾼들 감옥에 있는 애들을 구치소 전도를 하겠다.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이 방송을 보면 저한테 전화 좀 해요.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 한번 보고. 그분한테도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않겠지만 좋은 일을 했어요. 전도를 한다니까 그래요. 전도하셔요. 전도자는 인상도 좋아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딱 거시기 하고 가서 전도하세요. 그분이 가끔 생각나요. 그분 간증이 어떻게 했냐면 조금 내가 1분만 전한다면 이분이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해도 될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자기 엄마하고 아니 자기 저기다 누이 동생하고 자기 남매인데 다 뿔뿔이 헤어졌대. 그래가지고 자기를 고아원에다 갔다가 보냈대요. 고아원에다 보내서 거기에서 성인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대요. 너무너무 그게 너무너무 야속하고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잘못 저기 빠진 게 이 쓰리꾼으로 빠진 거야. 저기 깡패들 조폭들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도 많이 잤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구치소 가면 이렇게 전단지 전도하라고 성경도 주고 성경 주잖아요. 성경도 주고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 뭐 예수 믿기는 뭘 예수 믿어요. 하나님 있으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려요? 고아원에다가 얼마나 센 고생을 했는지.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랬는데 계속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 조금 조그만한 성경을 이렇게 구치소에 이렇게 넣어주니까 그 학생이 이제 그 쓰리꾼이 이제 그 화장실 보고 뺑기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뺑기통에 가서 이제 큰 것을 보려고 딱 해서
성경을 하나를 쫙 찢어가지고 쫙 찢어서 성경이 부들부들해서 휴지로 쓰기 좋잖아요. 성경을 쫙 찢어서 이렇게 찢어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편 27장 10절에 시편 27장 10절이 쫙 글씨로 보이는 거야. 불로 글씨를 글씨가 보이는 거야. 뭐라고 보이냐? 27장 10절에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리라. 그 글귀가 불로 크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닦으려고 딱 했는데 이거 딱 봤는데 세상에 그 말씀이 돌아가지고 그래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네 내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영접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예수를 믿어서 신학생이 돼가지고 전도사 졸업하고 부산까지 목사 안수를 받았을 거예요. 부산에 구치소 가서 전도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왜 생각지도 않은 이 말씀이 나왔는지 제가 간증거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몇 시간 가는데 오늘은 또 짧게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는 형님은 성경이 아주 남편이 생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귀를 때려갖고 귀가 고막이 터졌어. 남편이 순댕이야. 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이 막 싸움 시키는 것도 마귀 사탄 영적인 것들이 싸움을 시키거든요. 이걸 때려가지고 우리 아는 미자분으로 도망갔어. 애기 하나 없고 보따리 싸가지고 아유 안 산다 저 인간하고 나를 귀를 때려가 고막을 터쳐. 그래가지고 미자분 형님만 데려갔는데 그 형님이 또 예수한테 미쳐있었어. 그때 막 불러 막 예수한테 사람이 변하니까 참 희한하게 변합니다. 얌전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변하니까 미장으로 이제 가가지고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이거 얻어맞고 나 못 살아.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나 친정으로 도망간다고 하니까 그 형님이 아이고 갈 때 가더라도 오늘 여기 우회가 교회 철야가 있었어. 철야나 해보고 가라고 그러더래. 그 철야는 무슨 철야냐고 나 우리 친정이 밤늦게 좀 가야 된다고. 아이 한 번만 가보자고. 그럼 그 위에 미장원 위에 그 철야에 가가지고 그날 밤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 성령의 불을 받았어. 야 그래갖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요. 우리 집안의 형님이에요. 변화가 되는데 야 말도 어쩜 그렇게 잘해. 아주 그냥 술술술술술 말도 잘하고 기뻐서 맨날 찬양하면서 밥하고 찬양하면서 농사짓고 찬양하면서 구형님에 다니고 그 농사짓면서 구형님의 철에 다 다니고 와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말도 잘 못해요. 안 해요. 말이 없는 사람이야. 묵직한 사람인데 완전히 구약 신약 장사가 되어버렸어. 자 요한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마귀를 진멸하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혼미스럽게 하지 말고 곧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데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요 말씀만을 쫙 전하는데 진짜 이 마음이 요지부동하고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은사 받기 전에 또 그렇고 은사 받기 전에도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이 어지럽고 혼잡하면 마귀 사탄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혼미예요. 다 알죠. 우리는 혼미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아 이분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는구나 이거 다 알아요. 말 안 하죠. 그런 거 다 한다고 옆에 안 오니까
말씀을 쪼개지 말고 선포하지 말고 매기지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교훈하지 말아라. 그럼 그런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떡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실함. 이장하고 그냥 포장해가지고 어? 돈이나 뜯으려고 하는 저는 이단.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진실함의 말씀으로.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여러분들 누룩 나 띄워봐서 알아요. 엄마가 누룩 술 만드는 막걸리 누룩이 들어가야 막걸리 만들어요. 그 누룩 누룩은 세상에 이거 막 듣는데 이렇게 부푸는 거야.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어? 여기서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욕심의 죄, 탐심의 죄를 가지고 딱 말씀을 비유로 딱 해가지고 다 가르치면 이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쪼개지 말고 그냥 통째로 먹고 통째로 전하자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쪼개기 시작하면 다 조각조각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질서의 하나님이고 누룩 없는 떡으로 죄성이 없는 죄를 전가하면 안 돼. 죄가 있는 채로 죄가 있는 쪽에서 내가 죄를 짓고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생수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욕심 탐심으로 그냥 저 황무지 여우 같다고 했잖아요. 이단들이 황무지에 광야의 여우 얼마나 배고파 먹을 거 그냥 치발 것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전한 말씀에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힘이시오. 예수만 생각하면 힘나잖아. 찬양하면 힘나잖아. 기쁘잖아. 하나님 공짜가 없다니까. 하나님도 찬양을 드리면 나에게 영혼의 기쁨을 줘요. 슬펐다가도 기뻐져.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은 리듬을 타요. 바이오리듬이라고 리듬을 타거든요. 우리가 이게 예전에 바이오 리듬 컴퓨터에 딱 빼보면요.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요. 여자들은 언제 그러냐? 생리가 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응? 꺼져. 우울하고 서글퍼. 그럼 어떤 사람은 뭐 훔쳐. 백화점에 신문 난 사람들. 그 쾌감을 느끼거든요. 딱 몰래 훔칠 때. 그때는 정서적으로 지금 병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비가 올 때 우울해. 아, 지가 무슨 시인이라고 낙엽질 때 탁. 그 밥알이 탁 메고 수일씨 멋있군요. 그대 멋있지. 이러고 다니는 이게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무두병이라고 있어. 남자도 그런 걸 타요. 계절 타. 여자도 타요. 목사도 탑니다. 그래서 맨날 성령 충만해야 돼. 그때 잘못 오면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고 미혹의 영, 유혹의 영 다 그게 다 있어요. 다니는 거예요. 다 옆에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가 있고 쇼핑이 될 수가 있고 결론은 우리 700년 전부터 이사야서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가 됐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700년 후에는 온다. 메시아 이사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700년 전에 예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성경은 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진실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의 맑은 물로 하나님의 맑은 생수 성령,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말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봐도 죽을 때까지 다 못 봐. 어디 가서 딴 거 먹으려고 하다가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이사야서에 벌써 약속하셨어. 700년 전에.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예수를 보내사 또 우리의 보호자 보호자는 성령이에요. 아, 네.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주신대. 예수님이 그 그림 보면 지팡이 이렇게 후려져 있죠. 우리 우산 그 꼭대기처럼 지팡이. 양이 저 산 꼭대기 가서 빠져 있을 때는 그걸 탁 건지는 거예요. 늑대 이리가 물어가려고 탁 채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진 거. 막대기는 성경에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어요. 지금 막대기는 잘못했을 때 그 입의 기운에 막대기로 친다고 그랬어요. 막대기는 매예요, 매. 잘못했을 때 칙칙이란 말이에요. 막대기. 그냥 저희 아버지가 그냥 술에 취하면 그냥 작대기로 그냥 그렇게 딱 떠올려. 작대기. 작대기로 괜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빠졌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져내. 애미가 애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막 건져내고 애기부터 건지잖아. 저기 저 일본에 중국에 지진이 났어. 그때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이 세면을 건지고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데 엄마의 젖가슴에 안고 엄마는 죽고 아기는 살았어. 그 신문을 제가 보고 막 울었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교훈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